입니다. 아, 랩을 맡고 있는 앤디.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의 이민우입니다. 네, 랩과 노래와 안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뒷줄로 넘어갈까요? 신화의 떡잎 중간입니다. 오른쪽 뒤에. 네, 안녕하세요. 신화에서 랩과 안무를 맡고 있는 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화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신혜성입니다. 네. 네. 이렇게 커서 방송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어떤 서열로 앉으셨어요? 뭐 다리 힘이 없으세요? 아니면 뭐, 뭐 나이 순인가요? 가위바위보 순으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분들이 앉은 겁니까 지금? 네. 가위바위보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름이 말이죠. 그 인상이 아주 강렬합니다. 신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개복 신화, 뭐 단군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재미도 있잖아요. 예. 혹시 이제 여섯 분 모일 때 뭐 특별한 신화 같은 게 있었는지. 아, 저희가 처음에 모였을 때요. 네. 처음 모였죠. 속구상. 신혜성 씨. 예. 김동완 기자입니다. 김동완 씨. 예. 떡잎이라 불러주세요. 네. 떡잎 김동완 씨. 네. 네. 처음 모였을 때요. 이렇게 특별한 신화 같은 건 없었는데요. 왠지 저희 숙소에서 일을 해주신 아주머니가 약간의 그 가능성을 느끼셨나 봐요. 네. 반찬을 이렇게 마늘 종류로. 파종류로 한동안 장이 이렇게 아주 번쩍 있었습니다. 네. 어, 지금 김동완 씨가 재밌는 신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민우 씨죠? 네. 야, 머리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많이 가렸어요. 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얘기가 네. 잘 통하고 있네요. 네. 네. 여기서 신화의 맏형이 에릭 씨. 그리고 네. 막내가 NDC. 근데 한국 이름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네. 두 분만 외국 이름이에요. 네. 네. 예. 어, 이유는요. 저랑 앤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저는 6년, 앤디는 7년? 6년 반. 예, 그렇게 네. 이민 생활을. 네, 이민 생활을 하다가 와갖고요. 네. 거기서 부르는 이름이 더 편해갖고,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대로. 예, 에릭, 앤디. 네. 예. 에릭이 뭐 학기도 잘한다면서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착한 너의 목이 조여지고 있어 맥없이 다들 맥없이 인공답의 무너짐을 바라보았어 모든 게 다 하나같이 오늘의 수록 속에 깊이 잠겨 있어 누군가가 필요해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해결사로 원해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Knowing things that a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드디어 스탠바이. 비좁은 통로에도 팬들은 몰려와 있었다. 현란한 조명과 멀게만 느껴지던 톱스타들. 이제 신화. 그들은 바로 그런 무대의 주인공이 돼 있다. 선배 가수의 무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금세 자신도 모르게 춤을 따라해보는 신화에게선 첫 게임의 출전은 운동선수의 비장한 투지마저 엿보인다. 있는 힘껏 춤추고 노래하는 신화의 무대 뒤엔 흥건한 땀과 만족한 표정이 남는다. 쉬었다. 무대에 오를 밤 11시까지는 아직 5시간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스케줄이 빡빡해 숨 돌리기도 힘든 요즘은 오히려 이런 시간이 고맙기까지 하다. 친한 친구가 새로 낸 음반을 보는 여의도 이런 때나 가능한 일이다. 팬하고 가까이 지내려고요. 네. 팬클럽을 먹지 말고 마시고 진행하세요. 예, 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희가 팬클럽을 모집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네. 문의사항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나서 원래 그런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모자를 중개식이나. 네. 제가 썼어요. 하시고. 자, 반갑습니다. 네. 뭘까요? 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워서 하나 보여주실래요, 속을?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정성이 가득 담긴 정말 초콜릿인가요? 예. 초콜릿이 아니라 무슨 꽃밭이군요. 와. 근데 이게 뭔지 좀 풀어보세요. 네, 좀 풀어주시죠. 편지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와, 신화 오빠들에게 갖고 편지를. 네. 신화의 네, 사진과 함께 네, 편지를 아주 예쁜 글씨로 네, 적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다고. 네. 좋겠어요. 네. 네. 김명 씨에게 한마디 주세요. 네. 김명 씨 정말 고맙고요. 이 초콜릿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오늘 다 먹을게요. 오늘. 이 꽃은요 저희 방에다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정말 얘들아 같이 고맙습니다. 네. 인사 정말 잘합니다. 네. 네. 네, 아쉽지만 신